저희 메인 식재료 한번 가서 볼까요? 뭐지? 뭐야? 어? 김치! 메밀가루, 수수가루. 은혜양 메밀 전병 해봤어. 이 강원도의 핵심이 전병이거든. 김치 다져가지고. 저는 돈가스 해 먹겠습니다. 돈가스를 해 먹는다? 왜 쉬운 거 하려고 그래? 아, 저 돈가스.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오세요 빨리. 갑자기 재료를 보니까 열심히 해야겠네요. 언니는 재료들 보면 막 레시피가 떠오르죠. 그러니까 먹었던 것들에 대한 건데 떠오르는 거. 자, 그러면 저 재료 보고 딱 뭐 할지 생각해 보세요. 다 한다. 근데 저는 사실 오른쪽 재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근데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다가 크레페 같은 걸 만드는 거 봤어요. 크레페가 뭐예요? 크레페는 뭐예요? 파르페 같은 건가? 비슷해요. 근데 그게 층층이 계속 있는 거. 우리 그 밑에 뭐 저 파는 거 있잖아. 야. 페스츄리? 네, 페스츄리. 아니요, 페스츄리. 저 맞아. 아닌데. 아, 나 저번에 언니가 해 먹었던 수제비. 수제비. 강남동네 수제비 시점을 시키게. 맞아. 수제비 맞아, 좋다. 그거. 딱 30분 뒤 그림이 혜성이 저기서 물수제비나 드시겠어. 여기서 물수제비 이렇게. 최소한 네 번은 튀겨야 돼. 재밌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와. 뭐야? 궁합! 궁합! 냉이! 두루! 냉이! 두루! 곰치! 맞았어! 맞았어! 나도 알았는데. 형 재료가 없구나, 형. 재료 없어지면 딴 데 가면 안 돼. 저 나무 하나 갖다 줄 수 있어요? 뭐 하는 거야?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굽나? 하루 종일 굽나? 그럼 제대로 해, 진짜. 궁합! 냉이! 두루! 곰치! 알았는데. 와! 나도 알았는데. 나 진짜 알았어. 강원도 요즘에 돈가스 잘해요. 강원도는 메밀전이잖아. 그럼요. 그걸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메밀. 네, 그럼 정말 좋은 분 같아요. 어차피 제가 다 맞출 거라서. 아, 그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아. 와. 나 이제 안 빠진다 했잖아, 내가.